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하시는 표면 화학에 대해 어떤 학문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면 화학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갖고 표면 위에서 화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자가 반드시 표면에 붙어야 되고요. 그 표면에서 분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표면에 있는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거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이나 기체에서의 화학 반응이 매우 매우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는 그것이 표면화학을 연구하는 어떤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과학기관에 자리 잡을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무엇보다도 제가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다라는 게 굉장히 핸디캡이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다른 일본인 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신선함,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 없는 과학자로서만 저를 보여주면 됐기 때문에 어떤 책임 있는 일을 맡아서 해나갈 때 제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제가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분들만큼 열심히 잘 일을 해야만 했던 것,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미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젠 말할 수 있다. 화학을 때려치우고 싶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화학 자체를 때려치고 싶다라는 건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직업으로서의 화학자, 화학을 해갖고 먹고 살고 이런 거에는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하지만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걸 안 하면은 어떤 직업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해왔던 화학을 이용한 뭔가를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 분자가 왜 생겼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분자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커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냈지 하는 그런 분자의 기원에 대한 거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분자의 탄생과 초기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 새로 멤버들이 들어오면은 첫번 면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싱어송라이터랑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해야 될 것은 남들이 작곡한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작곡하는 방법을 배우고,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CD를 만들어서 팔고,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과학자로서 내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라고 생각이 된다.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남들이 쓴 논문 열심히 읽고, 내가 하는 연구에 있어서 내가 다뤄야 되는 장비를 잘 익히고 잘 쓰고, 그래서 논문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직접 연구를 할수 없는 나이가 금방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자기 뒤에서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일생을 맞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후학을 길러야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자세로 진지하게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매번 합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